조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사의 수동태 아주 간단합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비과거분사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old man could make a nice kite. 카이트, 연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노인은 멋진 연을 만들 수 있었다. 수동태로 바꾸면 무엇이 주어가 되는 거죠? A nice kite. 바로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조동사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make라고 하는 동사, 그것을 수동태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A nice kite could have been made by the old man. 멋진 년이 그 노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간단하죠? 조동사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비과거분사로 바꾸면 됩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The girl may write an interesting story. 그 소녀가 interesting story, 재미난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an interesting story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may 그냥 그대로 may 하시면 되고요. write 동사 원형만 BPP로 바꾸면 됩니다. be written an interesting story may be written by the girl. 몇 가지 예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I must clean the room before going to bed.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을 청소해야만 한다. Must 그냥 놔두게 되죠. Clean, 예, be cleaned 하면 됩니다. 주어는 the room이 되겠죠. 그래서 The room must be cleaned before going to bed by him.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ought는 고정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만 be 과거분사로 바꾸면 됩니다. We ought to use the carpet on the floor. 우리는 바닥에 그 carpet을 이용해야 한다. 문장이 주어가 되는 것은 carpet이 주어가 되겠죠. The carpet 그리고 ought to 그냥 그대로입니다. Use. Use만 BPP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be used. On the floor by us.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스터입니다. A used to plant lots of trees in front of his house. 그는 그의 집 앞에 lots of trees, 많은 나무들, plant, 심다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나무를 심곤 했다. 주어가 되는 것은 lots of trees. lots of trees. used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plant, 심다라고 하는 뜻. be planted. be 과거분사로 바꾸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he, by him으로 처리했습니다.